안녕하세요, 크리스입니다. 다들 연말 잘 보내고 계신가요? 제가 요즘에 시간이 없어갖고 영상을 많이 업데이트를 못했는데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요. 제가 지금 여기 집에 있는데 뭘 하나 보여드리려고 카메라를 켰습니다. 제가 작년이 아니고 올해 초죠? 올해 초에 비닐하우스를 하나 졌어요. 저 뒤에 하얗게 보이는 게 비닐하우스인데 비닐하우스를 하나 졌어요. 그리고 저기에다가 인삼을 심었거든요. 인삼을 심었는데 인삼을 심게 된 계기는 TV를 보는데 그 인삼 씨를 이렇게 심어갖고 새싹 인삼을 해갖고 이렇게 고기 쌈 드실 때나 이렇게 해갖고 드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거를 한번 집에서 키워봐야겠다 해갖고 제가 비닐하우스에다가 인삼 씨를 심었습니다. 인삼 씨는 한 6개월 정도 됐어요. 한 여름에, 초여름에 한 7월달 정도에 심었으니까 벌써 한 6개월 정도 됐는데 초반에 한두 개는 올라온 것 같아요. 그 새싹이 올라왔는데 바로 시들더라고요. 그래갖고 아예 안 나나 보다 하고 그냥 냅뒀는데 최근에 제가 이제 어저께 비닐하우스에 그냥 잠깐 한번 들어가 봤는데 인삼에 그 새싹이 났더라고요. 뭐 많이 나진 않았는데 지금 이 겨울 12월 달에 비닐하우스에도 그리고 난방을 하지 않았는데도 인삼의 그 새싹이 두 개가 나왔습니다. 그래서 제가 그 인삼 씨를 새싹이 나온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. 네, 이게 제가 올해 초에 지은 비닐하우스입니다. 애들이랑 겨울에 뭐 이것저것 해먹으려고 비닐하우스를 지었는데 올해는 아직 제가 유튜브 한답시고 시간이 없어갖고 많이 심지는 못했어요. 근데 이제 인삼 씨를 제가 구해서 미국 인삼 씨를 제가 한 7월 달 정도에 심었는데 그게 지금 새싹이 나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합니다. 비닐하우스는 제가 미국에서 그 한국처럼 그 쇠파이프로 된 이렇게 자재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저는 그냥 집 짓는 형식대로 나무로 이렇게 지었습니다. 그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리가 안 돼갖고 좀 지저분하긴 한데 지금 여기 이렇게 쭈루룩 있는 게 다 인삼을 심어 놓은 거거든요. 인삼을 심어 놨는데 지금 초반에 심었을 때 여름에 그때는 좀 몇 개 올라왔었어요. 올라왔는데 그 뒤로 날씨가 좀 추워지고 그러더니 이파리가 다 떨어지더라고요. 근데 최근에 어저께 제가 이제 봤는데 인삼 씨가 다시 발화가 돼서 새싹이 올라온 거를 확인했습니다. 어딨냐면 여기 있습니다. 네, 여기 지금 인삼에 씨가 발화가 돼서 이렇게 싹이 올라왔습니다. 지금 잎이 세 장이 딱 있죠. 여기에 하나가 있고 그리고 이쪽에도 하나가 있습니다. 제가 TV를 봤는데 TV에서 그 새싹 인삼으로 해갖고 그거를 이렇게 고기 드실 때나 이럴 때 쌈으로 해서 드시더라고요. 그래갖고 너무 먹고 싶은데 미국에서는 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갖고 제가 이 미국 인삼 씨를 구매를 해서 지금 이렇게 팥에다가 쭉 이렇게 심어 놓은 거예요. 땅에다가 심을까 했는데 저희 이거 보시다시피 지금 땅에 돌이 너무 많아요. 집에 돌이 자갈이 너무 많아갖고 도저히 여기다가 심을 수 없을 것 같아갖고 이렇게 모종 팥에다가 심었습니다. 그리고 여기에 지금 인삼 씨가 발화가 돼서 이렇게 싹이 새로 올라오고 있습니다. 지금 겨울 12월 말이거든요. 오늘이 28일인데 이 추운 겨울에도 지금 인삼이 이렇게 싹이 나오고 있습니다. 한국에서는 그 개갑된 씨앗을 팔더라고요. 그래갖고 그거를 바로 이렇게 심으면은 나는데 제가 있는 미국에서는 그 개갑된 씨앗을 구할 수가 없어요. 그래갖고 한국에서 구매를 하려고 알아봤는데 그 한국 인삼은 그 씨를 해외로 갖고 나갈 수가 없대요.
그게 무슨 고려인상 그 품종을 보호하기 위해서라는 것 같은데 불법이라더라고요. 그래갖고 한국에서는 그 인삼씨를 구할 수가 없어서 제가 미국에 있는 미국 인삼씨를 구했습니다. 이베이에서 구매를 했고요. 인삼 가격은 꽤 줬던 것 같아요. 그 씨 값이 한 몇백 불 들어갔습니다. 아직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몇백 불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. 인삼 그 씨앗이 상당히 비싸더라고요. 네, 지금 그래서 제가 저희 집에 심은 인삼을 이렇게 보여드렸고요. 이 인삼을 제가 잘 관리를 해서 내년 여름까지 한번 6개월 정도 기르면은 쌈을 뜯어서 먹을 수 있다고 하니까 그 먹는 모습은 아마 6개월 정도 뒤에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아마 한 잘 키울 수 있는지 한번 끝까지 지켜봐 주세요. 감사합니다.